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왕 나훈아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로트는 대중음악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세대를 뛰어넘어 젊은 층에게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트로트 음악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손민정 교수가 나훈아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손민정 교수는 예전에는 트로트를 연구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었어요. 학술 발표회에서 트로트가 이렇게 진지한 이론과 토론을 필요로 하는 장르인가 라는 질문도 받았죠. 그런데 며칠 전 홍콩 신문이 트로트 붐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내가 제대로 공부했구나 생각합니다 라는 소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첫 질문은 나훈아님 신드롬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용필님의 2013년 바운스로 음악방송 1위를 했을 때 그만큼 완벽한 거장의 컴백이 없으리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훈아님에 대한 열광은 그때를 뛰어넘는 것 같다라는 질문에 조용필님은 젊은 층을 겨냥해 EDM 장르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 지금의 나훈아님은 트로트의 부흥이라는 문화적 현상의 흐름을 탄 것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영세한 트로트계에서 나훈아님이 다른 가수가 감히 할 수 없는 화려하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꾸준히 만들어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동안 트로트를 격상시키려는 그분의 노력이 트로트 부활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라고 답하며 나훈아님의 영향력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미국 유학 시절 조교로 강의를 맡은 수업 시간에 나훈아님과 남진님의 음악을 들려줬다고 했는데 라는 질문에 록 음악의 역사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이 한국 대중음악에 대해서 물었다. 당시 가장 핫하던 아이돌 그룹 노래를 들려줬는데 반응이 썩 좋질 않았다. 팝과 너무 비슷했던 거다. 그래서 한국적인 음악을 찾다가 나훈아님의 모르고와 남진의 둥지를 틀어줬더니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다. 나훈아님의 2003년 콘서트 실황도 보여줬더니 예순 가까운 나이라는 게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목소리가 남성적이고 매력적이라고 감탄하더라 라며 나훈아님의 노래가 해외에서도 인정받았음을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도 정말 인기가 폭발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트로트의 전성기라고 보나 라는 질문엔 음악평론가 임진모 선생은 많은 사람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아주 큰 히트곡이 나와야 하는데 임영웅, 송가인 같은 스타에 의존하고 있고 아직 빅히트송이 없으니 제대로 된 전성기가 아니라는 말을 하셨다. 그분 입장에서는 덜 시원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구를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지난 20년을 보자면 지금의 반응은 어마어마하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도 트로트 관련 검색량이 2018년 37,230건에서 2019년 373,983건으로 10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한다. 작년에 발표된 신곡 중 절반 이상이 트로트 관련 곡이었고 한 음원 사이트에는 작년 트로트 스트리밍이 2018년 대비 75% 증가했다고 한다. 데이터상으로도 트로트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적인 가창은 꺾기를 말하는 건가? 라는 질문에서는 유학 시절 같이 박사과정을 했던 학생이 케이블 몇 번 채널을 켜보라고 전화를 했다. 한국 방송 채널에서 열린 음악회가 나오고 있었다. 그걸 보고 대학원생들끼리 토론이 벌어졌는데 가장 주목했던 게 서양과는 다른 트로트의 가창 방식이었다. 꺾고 뒤집고 콧소리를 내고 떨고 가성으로 넘어가고 제가 서른도님 인터뷰를 했을 때 트로트는 가창 방식이 중요하시다면서 댄스곡부터 팝송까지 웬만한 노래를 다 트로트식으로 바꿔 불러보였다. 꺾어지는 트로트의 가창 방식은 남성은 나훈아님에서 여성은 주현미님에서 절정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며 나훈아님에 대한 위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황 나훈아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